자, 부자의 밥상 두 번째 이야기. 이용훈 셰프님, 가지 덮밥 만들어 주시죠. 네. 재료가 가지랑 쪽파밖에 없네요. 요거밖에 없어요. 대박이다. 쪽파 없으면 파 쓰셔도 됩니다. 네. 네, 없으면 깨 쓰셔도 되고. 나는 고기라도 혹시 들어가나 했는데 저거 장어 덮밥을 만든다는 게. 가지랑 쪽파로. 아, 이현복 셰프님은 다이얼 덮밥이라고 하고 새우를 쓱 갖고 왔거든요. 그렇지. 네. 그걸 새우를 가져오셨어요. 가지 쪽파밖에 없어요. 네. 네, 이게 끝입니다. 혹시 뭐 오늘 비법으로 뭐 장어 액기스 뭐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그 밑에 뭐 장어 뭐 있고 이런 거 없죠? 여기 지금 수족관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여유가 생겼어. 네. 농담하네. 네, 우선 가지를 끝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현질이 네. 궁금해요. 네. 저도 아버지 따라서. 될지. 네, 협박이 갑니다. 아버지 따라서. 네. 바로 배우셨네 그냥. 그러니까요. 네, 아하, 예. 네, 아하, 예. 아, 막 칩니다. 자, 아버지처럼 멋있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형님은 어색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요렇게 잡고. 아, 필러로? 네. 쑥. 아, 간단하네요. 가지 껍질을. 네. 요렇게 벗기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가지가 익으면서 좀 질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저를 넣었을 때 방해를 해요. 아, 그렇죠. 네. 요렇게 껍데기를 다 벗겨주시면 가지가 더 부드러워지고 네. 그 껍데기의 약간 좀 억센 맛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지 덮밥 하나에 가지 하나? 하나요. 하나. 덮밥 하나에 가지 하나. 아, 덮밥 하나? 네. 그럼 두 그릇 나오네요? 그렇죠. 네. 두 그릇. 아, 이게 가지가 또 익으면 쫄아들잖아. 어, 너무 안 쓴 거 아닌가? 맞아요. 장어 덮밥도 밥이 이렇게 안 보여야 더 먹음직스러운데 밥이 보이면 약간 네. 없어 보이잖아요. 아, 너무 불안한데? 네. 가지 하나에 덮밥 하나라는 게? 아, 굉장히 두 분이 아드님을 굉장히 견제하네요. 네. 가지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정집 불로 7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네, 가지를 찌면 됩니다. 네. 7분 정도. 네. 아, 근데 원래 그럼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어요? 원래는 셰프가 꿈이었습니다. 반대를 하셔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네. 네,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다시 하게 해주셨어요. 아, 그럼 셰프님 하시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던 거네요? 다른 일. 아, 저는 셰프하기 전 공기업에 있었죠. 아, 진짜요? 어? 어디? 혹시 물어보셨어요? 어디? 라고 네, 공기업에서 해외 마케팅 카지노 업무 했었어요. 아. 근데 왜 요리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꿈 셰프한테 반대하셨어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 직종은 진짜 힘들다고. 근데 이제 저도 요리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후손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어. 아, 그래서 원래는 못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죠. 네. 쉬지도 않으시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흔히 저희들은 말하잖아요. 파김치가 된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레비 보는 시간도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시고 빨리 주무시고 항상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잠 네. 보러 가고. 그리고 가게 나가면은 항상 불 앞에서 되게 그렇죠. 가게가 항상 바빴으니까. 원정일이 불이 가장 센 직종 그렇죠. 주방이죠? 네. 그렇죠. 어, 지금은 이제 어, 이게 후드 시설 그런 게 그렇죠. 되게 잘 됐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팬 하나 이렇게 벽에다 네. 달고 막 그랬을 때는 불이 세잖아요. 이게 여름에 땀이 플라스틱 안경이 막 휠 때도 있어요. 가스 없이 하셨다던데 중식을. 옛날에는 연탄. 연탄으로 중식을 하셨다고. 연탄도 그냥 연탄 때우는 게 아니라 깨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싸가지고 불 세게 싸가지고 해서 쐬야 돼요. 그렇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 그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유, 하지 마라 그랬을 텐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셰프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도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다시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이제 부산 매장 오픈할 때. 아. 그때 진짜 일을 제대로 물고 하고 보여드리 싶었어요. 아니 근데 한때는 이용호 셰프님 자리를 노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아, 그게 노린 게 아니고 어느 이제 타 방송에서 네. 하다가 이제 연복 셰프님이 이제 좀 기력도 떨어지고 물려주고 싶다.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드님하고
사인님하고 두 분 계셨는데 둘 다 약간 거절 이제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셰프를 하기 네. 전이시군요. 아니, 하고 셰프. 있었는데도 약간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들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쯤 네. 이쯤 과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거의 이제 왜냐하면 여기 둘이 세가지고. 네. 아,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 네. 야. 오. 쪼놓으니까 고구마 향도 사실. 아. 아. 네. 이제 말랑말랑. 네. 와. 그다음에 요거를 칼을 위에만 살짝 넣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펼쳐요. 아, 그렇게 펼치네. 네. 어, 저 장어 꼬리 같다, 저는. 그렇군, 비주얼 진짜. 이게 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칼이 많이 들어가면 구울 때 물러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잘 떨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네. 세 번 네. 칼집을 내는 거네요. 이렇게. 원래 장어 이렇게 벌려놓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은 간단하게 그냥 한 6큰술, 가지 하나에 한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간장 2개 굴소스 2개 여기서 이제 제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법 공개합니다. 아, 비법이 있지. 비법은 맞춰야 되는 게 우선 시식권이 있고요. 네. 100% 짱하다. 아, 여기서 갑자기 장어 나오면. 아니, 어떤 역할을 해주는 비법입니까? 약간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게 새콤달콤하게 새콤달콤?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고요. 아, 네. 근데 그러면? 그럼 이게 어디에 넣는 비법이에요? 지금 여기 소스 안에 같이 겹뜨리고 아, 양념장을 네, 양념장을 만드는데 정답 유자청 어? 땡 오우. 아주 간단하게 네 어 백가구면 백가구에 다 있다고 정답 어? 네, 정답 레심청 정답 꿀 아 꿀 올리고당이 들어갔는데. 아, 정답! 다 있다고 하니까. 달다? 잼! 이거는. 잼이 뭐 다 있어? 무슨 잼?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딸기잼. 땡! 아. 어? 아. 자취생부터 시작해서. 자취생도 정답. 있어요? 자취생도 있다고? 어우, 자취생. 정답! 있을 것 같아. 네. 네, 먼저. 네. 케찹. 정답! 아, 이거 케찹 하려고 그랬는데. 아, 케찹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박군. 네, 케 했는데, 혹시 그거 듣고 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딱 손을 들고 있었는데. 케 안 했잖아, 아. 거짓말 하지 마. 케찹 하려고 그랬어요. 아, 아니, 자취생들도 다 했다는 소리 때문에. 아, 나 왜 잼으로 갔지? 네. 그게 최고의 핵심은 자취생이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있어야죠. 네. 케찹이 100집이면 100집 다 했다는 건 좀 너무했다. 100집이 한 90집만 하지. 아니, 100집에 100집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제 차, 그, 저 스케줄 차에도 케찹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가지 덮밥의 비법은 바로 케찹입니다. 케찹입니다. 아, 케찹. 아 근데 케찹 들어가면 너무 시큼시큼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뭔가 이렇게 좀 잡아주는 맛이 있습니다. 아... 새콤한 맛이. 그다음에 케찹 전분기가 들어가서 네. 번거롭지 않게 소스의 농도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농도를 잡을 수 있고. 저게 케찹이 들어가면서 약간 걸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케찹 두 개. 맞아요. 근데 케찹 토마토 자체에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저 소스 한번 맛보시나요? 진짜 냉장고 시식권 드려요. 예? 네? 그러니까 시식권 드리세요. 뭘 드려야 될까요? 소스. 소스를 아니 소스 말고
장어 모양 어때? 가지는 어때요? 아, 저것도 익혀서 먹고 싶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지를. 아, 또 구워? 한 번 더 네. 구워야 돼요? 구우면 네. 질감이 조금 달라지겠는데? 아. 그러니까 가지가 이제 기름하고 궁합이 아주 좋은데, 네. 가지 자체가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쫙 빨아들여요. 네. 아. 그래서 그 양념을 다 스며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 기름에 굽는 방식은 진짜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찰떡궁합이라서. 근데 여기서 구우실 때 딱 두 네. 번만 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이쪽 아랫면이 아랫쪽 노릇노릇 조금 탄 듯이 네. 타기 직전까지 네.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생선구이 할 때 맛있게 바삭하게 이제 하는 네네네 노릇노릇하게 아, 진짜 노릇노릇 약간 탄 듯한. 어, 냄새 너무 좋아. 아, 진짜. 아, 이건 장어 국수시군요. 아, 맞네. 네. 가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완전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바삭바삭할 것 같고. 아, 진짜 노릇노릇할 때까지. 네,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넣고 아, 어. 네, 아. 살짝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진짜 강하고. 오! 아. 어휴. 야! 일단 그 소리와 향이 이제 저 소스가 이제 수분기가 다 날라가면 이제 꾸덕꾸덕해지. 네. 야 진짜 땅으로 변한다. 요거를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 냄새 뭐야 이거? 어. 아, 냄새가 장어라니까 지금. 와, 어, 장어가 됐네요. 어, 진짜 아니 장어 진짜 무슨 아니 가지가 장어가 됐어요. 영남 때 장어예요. 장어가 됐답니다. 어. 뭐야? 어. 이런 식으로. 와 대박. 아 근데 지금 소스 향이 와 이거 막 구이장 너무 좋아요. 막, 아니, 지금 계속 치는 거예요. 저 소스 갖고 저렇게 졸이면 뭐 다양하게 다른 거 졸여도 될 거 같아요. 맞아요. 어묵이나 생선이나 뭐 고기도 고기나 구워서 뭐 이렇게 졸이면 아, 소고기 스테이크 해도 되고 네. 뭐 목살에다가 아, 올려도 되고 케첩이 들어가서 약간 걸쭉하게 됩니다. 네, 농도도 있고 졸이면 또 걸쭉해지기도 하고요. 네, 케첩이 더 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 쪽파. 쪽파는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위에 올라가서 고명 정도 할 정도만 아~ 그래서 가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영훈 셰프님의 가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첫째 가지는 딱 7분만 찐다. 둘째 케첩으로 가지 덮밥의 색감을 살리고 달콤한 맛을 더한다.